13의 반응이 6.5. 그다음 여기다가 이제 중심선 하나 그려주시고 이 점과 이 선은 일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하시고 색깔 입혀주시고 도출 컷 공명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입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되겠고, 색깔 입혀주시고, 그냥 저장하시면 되겠어요. 우선 파일에 새 파일 가셔가지고 파트 확인. 얘도 마찬가지 정면 스케치 잡아주시고요. 우선 선, 형상은 이렇게 되겠죠? 수평, 대각, 수평. 이런 식으로 우선 손잡이 부분 그려주시고. 그래서 이 수평 라인은 120. 그다음 대각선 라인은 5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얼마가 될까요? 자, 여기 나머지는 270-170이 되겠네요. 270-170. 100mm 정도 나오네요. 100mm 정도. 그래서 토탈 270mm가 나오면 되겠죠. 전체 거리가. 그렇게 이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높이는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옵셋 시킬게요. 옵셋. 우리 옵셋을 배웠나 모르겠어요. 옵셋. 요소 오프셋. 그래서 8mm 정도 해가지고, 8mm가 10mm, 10mm 간격 띄워가지고 얘를 이렇게 한 방에 10mm만큼 띄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선을 연결시켜줍니다. 우선 전체 치수는 바닥에서부터 최고 높이가 얼마냐면 35라고 써있네요. 35. 그러면은 뭐 자동으로 이렇게 뜨네요. 형상이. 이렇게 해서 1차 마무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알값을 주실 분들 미리 알값 줘도 되죠. 그러면은, 스케치 필렛 가셔가 60. 그래서 여기가 60이지. 1차 60. 그 다음에 2차 60. 여기 60이 되겠고. 60인데? 잠깐만요. 왜 이렇게 들어갔지? 60, 60. 그리고 60에서 10을 빼니까 안쪽으로 50이 되겠죠? 여기 50mm가 나올 거고요. 여기 밑에는 50. 50. 잠깐만, 치수가 풀려버리네요, 그죠? 얘는 고정을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 점을. 고정. 아이고, 초과정이? 초과정이 아니네요. 이런 게 참 난감한데. 아, 요선 잡으면 되겠네, 요선. 지금 이렇게 뛰게 되면은요, 가운데 원호 있죠? 아, 직선. 가운데 직선을 고정시켜버리세요. 고정시키니까, 별 문제 없이 완전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치 종료하시고, 양쪽 방향으로 돌출하시면 돼요. 그 중간 평면. 그 돌출 값이 얼마냐면, 90 잡으면 되겠네, 90. 90mm만큼 1차가 여기 모델링 완성시켜 주시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서 우선 이렇게 한 거예요, 1차.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프레스 개념으로 찍어내는 거죠, 이제. 윗면 스케치를 이용해서. 다 됐으면은 이제 여기 윗면에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왼쪽은 원 큰 거 하나 그려주시고, 오른쪽도 원 큰 거 하나 그려주시고. 그래서 얘는 90파이. 얘는 50파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중심선 그려주시고 이 점을 얘와 일치, 그리고 마찬가지 이 점과 이 선을 일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또 다리 쓰면은 얘랑 얘랑 탄젠트 묶어주면 되겠네요. 마찬가지 얘랑 탄젠트 묶어주고 치수를 맞춰놓은 거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각선 그려주신 다음에 얘와 얘를 묶어줍니다. 탄젠트. 맞아, 얘랑 탄젠트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소대칭 복사. 이 대각선을 이 중심선 기준으로 해서 복사해주시면 되겠지. 또다된 거고, 자르기. 잘라주시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상이 이 안쪽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형상. 그리고 이 안에도 그려줄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건 나중에 합시다. 지금 하면 안 되겠다. 다 됐으면 사각형 큰거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작업은요. 이거를 돌출 컷 하시면 돼요, 돌출 컷. 근데 잠깐, 이게 왜 파란색으로 돼버렸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요.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 조출 컷 합니다. 관통. 이렇게 해서 판때기에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다된 거죠, 이제? 프레스 금형을 찍었어요. 1차 완성. 그 다음에 2차. 2차는 우선 여기다가 원통형 작업을 좀 해야겠네요. 그 바닥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원 하나 그립니다. 원은 이 원의 중심점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90mm짜리 원 그려주시고요. 얘는 60에서 10을 빼도 50mm만큼 돌출하시면 되겠네요. 스케일 종료하시고 돌출 50mm.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끝났으면 윗면 스케치도 잡아주시고, 얘는 여기 3점 중심사각형 이용하시면 되죠. 3점 중심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아이고 잘못된 얘기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시 이런 식으로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요. 얘는 수평. 그다음 얘는 수직. 이렇게 해서 형상을 그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원의 중심점. 자, 이 원의 중심점이 잘안 잡히네요. 그러면 중심선 하나 그려줄게요. 이 점과 이 점은 일치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치수 40mm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여기 또 커팅 해줘야 돼요. 커팅. 여기 커팅 해주셔야 됩니다. 커팅은 대칭 복사를 이용해서 진행할게요. 대칭 복사를 이용해 가지고 두번 반복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 거리감을 집어넣습니다. 50. 그 다음에 50. 50. 이렇게 다 됐으면 자르기 잘라줘야겠지. 이렇게 잘라주시면 된다. 얘도 선 하나 잡고 고정시켜 볼까요, 혹시? 고정되면 고정 잡힐 것 같긴 한데. 이 선을 하나 찍으신 다음에 고정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완전 제거 되네.
여기까지 해서 스키 종료하시고 도슈컷 합니다.